있지요. 제왈 색은행괴를 후세에 유술언하나니 오불위지이로라. 색은행괴 이 네 글자가 TV라든지 이런 데 다 나오는 거다. 색은자는 색자는 찾을 색자의 뜻이거든요. 은자는 은미한 것을 찾고 행괴 괴는 괴이한 짓이지 괴상한 짓을 하는 것을 후세에 유술언하니 후대에 그거에 대해서 기술을 하는 사람이 있나니 그걸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색은이라는 것은 은벽한 거예요. 남들이 하지 않는 이치 응? 남들이 참 희한하게 생겼다 이상하게 생겼다고 하는 그런 이치만을 찾아가지고 하는 짓. 그 다음에 행괴도 정말로 이상한 거 같고 왜 TV에 가끔 그런 프로가 있지요. 그런 짓을 하는 것을 후대에 아주 훌륭한 일이라고 기술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러나 오불위지 이루라. 나는 불위지 그것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저위에서 중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요. 중용이란 뭐라고? 평상질이라고 했잖아. 남들도 다 행할 수 있으면서도 변함없이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이치가 그게 바로 중용의 도지요. 여기 색은 행괴는 반대의 개념이지. 색은 여기 색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소라고 써있죠. 소는 안, 한서에, 당작, 색하니 이 소자는 한서, 한서라는 역사책이 있죠. 한서를 살펴보매 마땅히 여기 찾을 색자 있죠. 색자를 지어야 하니 개 자지 외라. 되게 글자의 잘못된 것이었더라. 색은 행괴는 색은 행괴라는 말이 거기 풀이가 되어 있죠. 언, 심구, 은벽지리. 말하되, 심구, 은벽지리. 은 자는 어디 숨겨져 있는, 잘 드러나지 않은 것. 이 벽 자는 어디 한쪽 구석에 박혀 있는 것. 이게 은벽이거든. 깊이, 은벽한 이치를 구하여서, 과, 위, 괴, 이지 행해라. 지나치게, 괴, 이. 우리 괴변이라고 할 때 괴자 여자 쓰지요? 소피스트라는 말 들어봤어요? 괴변 논자 할 때 괴자야 이게. 괴이지 행을 하는 사람이다. 아주 말도 이상하게 그걸 합리화시키면서 괴이한 행동을 하는 것. 과자는 지나친 거죠?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이 바로 색은 행괴다. 말하자면 남들이 잘 못 보는 이치를 들춰가면서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그거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행동. 그것이 색은 행괴예요. 그러나 이기 조기 기세의 도명고로. 그러나 그 색은 행괴를 하는 그것이 좋게 기세, 속일 기자예요. 세상을 속일만 하고 도명, 명예를 도둑질할만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주 참. 그 사람은 특이한 사람이라고 희한한 사람이라고 이름을 도둑질할 만하지. 고로 후세에 혹유 칭술지자 하니 그렇기 때문에 후대에 혹은 칭찬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술하고 한마디 더 한다면 띄워주는 사람 있겠지? 그런 사람이 있을 듯하니 자는 지지과이 불태코선하고 이 사람의 그 행동을 분석해보면 지지과 아는 것이 지나치고 지나치면서 불태코선 선을 선택하지 못하고 저의 5장에서 배웠지요. 너무 또 똑똑한 체 하는 사람은 중용의 도를 지식으로 생각지도 않고 그것을 행동거리로 삼지 않는다 그랬잖아. 이 사람이 바로 지지과 그 다음에 행지과의 불용기 중 하나네. 행동이 지나쳐서 불용기종 그 중용의 도를 써먹지 못하니 그 사람을 단적으로 말하면 불당강이 강자예요. 강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강한 사람. 그렇죠? 그러니 성인이 기위지제시리 성인이 어찌
이것을 하겠는가. 밑에 오불 위지의로라 그러셨잖아요. 공자님께서 나는 이런 짓은 안 할 것이다. 지금도 정말로 그 TV 매체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매일 나오지. 세상에 이런 일인가? 그 프로가 이런 것 같아요. 그걸 사람들이 많이 보고 어머 저럴 수 있나 저럴 수 있나 그러지만 사실은 색은 행구야. 절대로 오래 갈 수 없는 거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 군자 준 도의 행하다가 반도의 패하나니. 군자가 준자는 따를 준자거든요. 도를 따라서 행하다가 여기 도는 중용의 도예요. 군자가 중용의 도를 따라서 행하다가 반도의 패하나이. 이 도자는 길도자예요. 반도의 패. 반쯤 가다가 그만두나니. 그래서 이게 공부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것을 우리 반도의 패라고 해요. 오 불능 이의로다. 그 기자가 아니라 이자예요. 그만둘 이자예요. 나는 능히 그만둘 수가 없느니라. 중간에 가다가 반도의 패할 수 없다. 이거. 준도의 행짓 능 택호선의요. 이 중용의 도를 따라서 행한다라는 것은 뭐지요? 등이 선을 택하기는 했지. 그게 좋은 줄 알으니까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선을 택하기는 했고 반도의 패지. 반쯤 길을 가다가 그만두게 되면 역지 부족하니 힘이 부족한 것이지. 그러니 차기 지수 조기 급지 이것은 이런 사람은 기지수조기 그 지혜가 비록 족하긴 해. 중용의 도가 무엇인지는 알았잖아. 그 아는 정도의 지혜는 족한데 조기급지 지혜가 좋기 거기까지 미치기는 했지만 행유불치하니 행은 행실이죠. 행동 행실 행실이 채자는 미칠 채자야. 행실이 미치지 못함이 있으니.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당강이 불강자야. 마땅히 강해야 할 자리에 강하지 못한 사람. 아까는 강하지 않을 자리에 너무 지나치게 강한 사람이고. 이거 드세요? 이자는 이는 지아니 이자는 그만둘 이자니까 그칠 지자의 뜻이니 성인이 어차에 성인이 이 자리에서 비면언이 불감패라. 이 면자는 힘쓸 면자예요. 비면언 거기에 힘쓰지 않아도 감히 그만두지 못하는 자리다 이거지. 개 지성 무식이 자 유수 불능지하라. 그러니 성인은 뭐라겠습니까? 지성 무식이라고 표현했죠. 지극히 성실하여 무식 그침이 없는 것. 이 지구 돌아가는 걸 생각해보라고. 그 지성무식이잖아요. 그것이 자유수불능자라. 스스로 능히 그치지 못할 바가 있는 것이더라. 그러면 중용의 극천은 어떤 자리냐? 이 자리죠. 분자는 의호 중용하야 돈세 불견지이 불회하나 유성자야 능진이라. 분자는 중용의 도에 의하여, 의자는 의하여, 돈세 불견지이 불회하나니. 이 돈세라는 것은 이게 피할 돈자 세상세자거든요. 세상에 피하여 불견지, 알아줌을 보지 않아도 불회, 뉘우침이 없나니. 아까 색은 행괴하는 사람들은 후세에 칭술지자라고 했지. 그러나 이게 중용의 도를 떳떳이 지켜나가는 사람은 혹은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지요. 평생토록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뉘우침 없이 중용의 도를 실천해 가나니. 그 자리는 누가 할 수 있지요? 유성자야 능진이라. 오직 성인이라야 그 경지에 능할 수 있을 것이다. 불위 색은 행괴적 의호 중용이요.
최근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은벽한 이치를 찾고 괴이한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색은 행위인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의호 중용이, 중용에 의할 따름이고. 불능 반도의 패라, 그 중간에 그칠 수가 없는지라 시이로 이러므로 돈세 불견지의 불회라. 세상에 세상을 피해서 살아 알아주는 것을 보지 못한다 해도 뉘우침이 없게 할 것이다. 이 사람은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자신의 도를 묵묵히 지켜나갈 뿐이더라. 그 말이죠. 차는 중용지 성덕이라, 이 자리는 이 군자는 의호중용하야 돈세 불견지 불회. 이 말은 이 중용의 성덕이야. 완성된 덕이다. 그러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치지진, 인지지. 지자 밑에 거성 이렇게 써있죠? 그럴 때는 지혜지자로 해석하면 됐지. 지혜의 담이오, 인지지, 인의 지극한 자리니. 불뇌용이 유여자라. 용기에 의뢰하지 않고도 유여, 남음이 있는 사람이다. 용기는 왜 필요하지요? 그거를 밀고 나가려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 그걸 필요 없이 이 사람은 이 중용의 도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지요. 그 다음에 인이라는 것은 그 실천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인의 지극처니까 이 사람은 바로 중용의 덕을 그대로 알아서 실천하는 자리다. 그러니 용기까지 빌려다가 그걸 지켜나가려고 애쓰지는 않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 정오부자리 사부대, 정희, 이 정자는 정희, 꼭, 딱, 그런 뜻이죠. 우리 부자의 일이로되, 우리 부자는 공자님이죠. 공자님의 일이로되. 그러면서 당신이 하신 말이니까 이유불자가야라. 그런데도 오히려 스스로 아, 이건 내가 해야 될 도리다 라고 말 않고 끝에 뭐라고 썼습니까? 유성자야 능지다 그랬지. 오직 성인이라야 이런 경지에 능할 수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고로 이게 유불자거 정오부자지서로되 정희, 이것은 우리 부자의 일이로되 오히려 스스로 거기에 거하지 않고 않았다. 고로 말하기를 유성자야 능지이의라, 오직 성인이라야 이 자리에 등할 것인다 라고 말을 했다. 우는 제11장이니, 오른쪽은 11번째 장이니, 자사소인 부자지언으로 이명수장지의제 지차하니. 자사가 소인 부자지언, 공자님 말씀을 인용한 바로 이명수장지의제, 수장, 제1장 있었죠? 수장의 의리를 밝힌 것이 지차하니, 여기에 이르렀으니, 여기에 그쳤으니, 개 차편 대지, 대개 이 편의 큰 줄거리는, 큰 요지는 이 지인용 삼달덕으로 위 입도지 문고로. 지는 거성, 밑에 하동 이렇게 써있죠? 그건 뭐예요? 지혜지자라는 얘기예요. 지혜와 인과 용, 삼달떡으로, 이 세 달떡으로서, 이 달떡이라는 말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달덕이라는 말은 덕 중에서 뭐 하나의 덕이 있을 때 그 덕을 세상 사람들이 다 덕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달덕이야. 달존도 있거든? 달존. 삼달존이라는 말을 써요. 석삼자, 달, 통달할 달자에다가 존자는 존경할, 높일 존자. 삼달존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것은, 우러러보는 것은 뭐지? 첫 번째는 작, 벼슬. 아무리 뭐라고 해도 장관, 대통령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존경을 해야 되겠지. 작. 그 다음에 덕. 훌륭한 덕을 지닌 사람. 대학자들 함부로 못하잖아요. 그분들은 학덕을 지닌 분들이지. 또 그 세계를 움직이는 경제의 손, 이런 사람들은
재덕이야. 재물의 덕을 가지고. 함부로 못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치, 나이, 연세가 많이 되신 분들은 어디 가도 존경을 받아야 되겠지. 그 삼, 달, 존. 하나는 작, 벼슬. 두 번째는 덕. 세 번째는 치, 나이. 그것이 삼, 달, 존이에요. 여기 삼, 달, 덕은 그 지, 인, 용. 지혜와 인과 용기. 지혜와 사랑과 용맹. 이것이 삼달떡이야. 삼달떡으로 위 입도지 문고로 도에 들어가는 문으로 삼았기 때문에. 편수의 이 편의 머리에 즉 이 대순 안연 자로지사로 명지하니 곧 대순 순임금과 안연과 자로의 일로서 명지 밝혔으니. 저 위에 그랬죠? 수는 대지하여 신자부터 시작해서. 그러니 수는 지아오, 순임금은 지혜의 상징, 그죠? 지혜의 극에 가신 분이지. 안연은 인, 자로는 용냐니. 삼자의 폐액이 일즉 이 세 가지 중에서 그 하나라도 폐, 없앤다면 무의 조도의 성덕이라. 이 조자는 칠자와 도반 이렇게 써있지요. 이럴 때는 이게 원래 조물조 할 때 조자지요. 만들 조자인데 여기서는 나아갈 조자예요. 앞으로도 이 경서 읽을 때 칠도반 이렇게 썼을 때는 이게 나아갈 조자로 해석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 세 가지 중에서 그 한 가지라도 폐지하게 되면 무의 조도의 성덕이라. 도에 나가 덕을 이룩할 수 없다. 이거죠. 여현재 20장 아니라 요거에 대한 것은 또 나머지는 저 뒤 20장에 또 연결이 돼서 보이더라. 이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재활세근 행괴를 후세에 유수런 하나님 오불위지의로라. 소는 안한서에 당작색하니 개차지오야라. 세근 행괴는 언심구 은벽지리 과위괴이지 행야람. 연이나 이기 조기 기세이 도명고론 후세의 호교칭술지 자하니 자는 지지과이 불택호 선하고 행지과이 불용기중하니 후당강이 강자야라. 성인이 기위지제시리오. 군자의 준토이 행하다가 반도이 폐하나님 오 불능이의로라. 준토이 행즉 능태코선의요 반도이 폐즉 역지부족야님 자기 지수족이 급지 행요 불체하님 당강이 불강자야라. 이는 지야니 성인이 어차에 비면너님 불감패라 개지성무시기 자유소불능지야라.
군자는 의호 중용하야 돈세 불견지 불회하나님 유성자야 능진이라. 불이색은 행괴즉의호 중용이요 불능 반도입해라 시로 돈세 불견지 불회야라. 자는 중용지 성덕이람 지지진이요 인지진이 불뇌용이 유여자람. 정오부자지 사루대 이유불자거야라. 고로알 유성자야 응지이라. 우는 제11장이니 자사수인 부자지 어느로 이명수장지의 제시차님 개차편태지 이진용삼달떡으로 이입도지문구로 어편수의 즉이태순 안년자루지사로 명지하님 수는지야오 아년은 이냐오 자루는 육냐님 삼자의 폐기일즉 무의조도의 성덕의람. 여현제 20장 하니라.